방구석 미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 오늘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이나믹처럼 생겼지만 다이나믹이 아닌 다이나믹형 콘덴서 마이크. 네. C636 모델입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마이크 리뷰를 하면서 진짜 뭐 거의 뭐 100대 넘는 저희가 마이크를 다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외관만 보고 다이나믹인지 컨덴서인지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하도 그렇죠. 네, 이렇게 생겼는데 컨덴서인 애들도 많고 또 완전히 컨덴서처럼 생겼는데 다이나믹인 애들도 제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특히 스트리밍용에서 많이 속았죠. 네, 저희가. 맞아요. 많이 속았죠. 네. 이것도 지금 저희가 당연히 다이나믹인 줄 알고 58과 비교를 해야 하는 줄 알고 58 신나게 녹음하고 왜 소리가 안 나 하고 보니까 컨덴서였다. 그래서 팬텀 파워를 그때서야 부랴부랴 켜고 녹음을 했다. 자, 그래서 요거는 C636이라는 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컨덴서 마이크, 보컬 전용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AKG의 마이크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AKG C414를 하면서 AKG의 그런 어떤 시원한 성향의 그 레퍼런스급 그 컨덴서 마이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조금 더 뭐 레퍼런스급은 아니지만 좀 현장에서 쓰기 좋은 그런 컨덴서 마이크 한번 같이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636 AKG 사이트에 네. 지금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요. 오, 남쇼에서 33회 남쇼에서 테크 위너를 수상을 했네요. 자랑이죠. 자랑하고 있네요. 아, 그럼 자랑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피드백을 이렇게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보면 월드 페이머스 AKG 컨덴서 사운드 퀄리티 뭐 자랑을 또 하고 있죠. 그리고 트리플 팝 노이즈 프로텍션. 네, 좋습니다. 자, 스튜디오 레전드. 스테이지에도 레전드. 자, 지금 이거 보면은 C535를 복각한 마이크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밑에 스펙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폴라 패턴은 카디오이드 단일 패턴이고요. 그리고 이 특이하게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오퍼레이팅 템퍼러처 레인지. 영하 10도에서 60도까지 구동이가 우리가 60도인 곳에서 노래를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에 또 공연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북극에서는 못하지. 영하 10도까지밖에 못하는데. 아, 그래? 네, 못해요. 우리나라 겨울에도 못해요. 영하 10도. 네, 그렇습니다. 영하 60도까지가 된다는 게 아니고 영하 10도에서 위로 60도까지. 아, 난 또 영하 60도라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영하 60도에서 공연할 일이 없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내려가지고 이 60도면 목욕탕 같은 데서 이제 공연을 하면은 사우나 같은 데서 공연을 하면은 60도 내가 영하 10도에서 60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뭐 내구성이 좋다라는 네.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네, 이런 거 네. 처음 봐요. 네, 20에서 2만까지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컷 필터가 80Hz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312g 그리고 네, 요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뭐 외관도 따로 볼 게 없어요. 정말 그냥 요렇게 생긴 마이크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얘는 지금 가격대가 한 50만원대, 60만원대 지금 요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14하고 완전히 같은 체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14하고 비교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일단 214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네, 드라이 사운드였고요. 네, 나레이션. 이 마이크가 일상가 그죠? 네, 김은총 오일남이었습니다. 오늘 촬영하다가 이제 갑자기 꽂혀가지고 자, C636의 드라이 소스입니다.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여러분 거의 뭐 형제 마이크 아니야 이거?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형이 부르면서 실력이 점차 나아졌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한 거라서 아, 그렇구나. 약간 그것도 있고 아, 네. 그 그 이 노래가 유명하고 지금 핫하고 한데 이게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걸 그냥 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에만 저거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훨씬 낫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혹시나 사운드 아, 차이를 그러실까봐 네, 나레이션입니다. 이 마이크가 C636인가? 네. 오늘 갑자기 저희가 여기 꽂혀가지고 네, 계속 지금 오일남 네. 성대모사 하고 있었어요. 네. 일단은 드라이 소스는 다 들었고요. 일단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스별 비디오 네. 거의 비슷해요. 이일사랑 성향이. 그 일단 다 듣고 또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636부터 들을게요. 네.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네, 그리고 214입니다. 네.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저는 그 지금 이 마이크가 갖는 느낌이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무대 스테이지에서 앰프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뭐 기타 앰프도 없어지고 있고 웨지도 없어지고 다 인이어 시스템이니까 그러면은 예전에는 컨덴서를 쓰고 싶어도 워낙 간섭이랑 방해가 많기 때문에 좀 불리하죠. 이 좋은 숨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스테이지 자체에서 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저도 뭐 이제 바로 저번 주에 공연했습니다만 뭐 계속 그랬지만 무대 위에 소리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드럼 말고 없어요. 네. 드럼 말고 없었고 이번에는 소규모 이제 오케스트라 4인조 오셔가지고 네, 같이 하기도 했어요. RBG랑 같이 하셨더라고요. 아시는 분이군요. 네, 저 맨날 스트링 짜고 같이 하는 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도 늘 같이 하는. 아 네. 그렇죠. 박은혜 단장님 아시겠네요. 아, 네. 뭐, 이러고 있다. 또. 네, 그렇죠. 저랑은 친하진 않지만 저도 아, 처음 뵀는데. 근데 여튼 그랬을 때 이 보컬들도 조금 더 이렇게 그 물론 다이나믹 마이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무대에서 좋기 때문에 이때까지 네. 계속 왔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의 소리에 맞춰서 훨씬 더 좀 공명감 있는 소리. 그렇죠. 이런 거 라이브 시에도 컨덴서를 쓸 수 있다. 이런 그거는 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다른 지점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많은 영역들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대 위에서 스피커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은 물론 너무 큰 공연장에서는 저도 엔지니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극장이라고 불리는 뭐 어느 정도의 규모석에서 어쿠스틱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언플러그드를 했을 때도 굉장히 되게 많은 이득을 좀 챙길 수 있는 마이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급 사운드를 공연장에서 약간 이런 컨셉으로. 자, 그럼 단일 소스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보컬 636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오 시원해요. 확실히 213입니다.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214가 조금 더 미들 쪽이 피지컬이 좋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진짜로 하이의 표현력은 굉장히 좋네요. 636 이거는 제가 보컬이면 무대 쓰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대 쓰면. 네. 자, 214 기타입니다. 네, 636입니다. 비슷해 사운드가. 좋아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14가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튜디오 전용 컨덴서라면은 214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제 라이브 퍼포먼스에서도 사용 가능한 그런 컨덴서다. 그러니까 얘를 무대 위로 올리기 위해서 뿅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운드 굉장히 214하고 유사하고 거의 형제 마이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이텍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 특히 보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매끄럽고 시원한 그런 사운드가, 이게 만약에 공연장에서 진짜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음이 뭐 다이나믹하고는 좀 당연히 질감이 다르겠지만 네, 이렇게 표현이 잘 된다면은 이건 보컬의 입장에서는 되게 탐나는 그런 옵션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좋아요. 오늘 이렇게 636 또 새롭게 저희가 다이나믹형 컨덴서 잘 모니터해 봤고요. 진짜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공연의 무대 세팅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다이나믹형 컨덴서 마이크를 가지고 또 새로운 보컬의 사운드를 듣는 게 일상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드는 그런 리뷰였습니다. 자, 이렇게 C636 같이 잘 알아봤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무대 위에서 214처럼 풍부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마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의 양성입니다. 레코딩 타임스.